후보자님께서는 과연 도시재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작은 단위에 말고 또 다른 단위의 도시재생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자체별로는 두 개씩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0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시고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적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업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보니까요. 부산이라든가 몇 개 지역에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단속을 예고를 하고 하십니까?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펼쳐나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그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